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블루스 연주부터 날카로운 메탈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소화력을 자랑하며 첫 등장부터 많은 연주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아이바네즈의 에이제트 시리즈. 아이바네즈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 연구와 발전을 거듭하여 에이제트 시리즈를 단순한 솔리드 바디 기타 그 이상으로 진화시켰습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아이바네즈 에이제트 시리즈를 대표하는 기타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네.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수대구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이제트 42P1,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이제트 24P1QM 모델입니다. 네. 일단 사운드를 틀어보고요. 그 여러분들 뭐 지금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악기의 상세 스펙과 네. 제품 리뷰는 기어 타임즈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좋아 좋아. 좋습니다. 다음은 에이제트 24P1QM. 얘가 조금 더 통통 튀는 네. 맛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대의 사운드를 모두 들어보셨고요. 요즘에 아이바네즈 AZ 시리즈를 만나보면서 은총 씨도 그렇고요. 뭐 인우 씨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십니다. 가성비 값. 이 아이바네즈의 AZ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 자체가 왜 잘 어울리냐면 기타가 싸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인데 사운드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바네즈가 원래 이제 범용 기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죠. RG를 가지고도 못하는 음악이 없었지만 지금도 물론 AZ 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제 빈티지한 디자인이냐 진보적인 디자인이냐 했을 때는 약간 진보 쪽이 가깝긴 하죠. 그죠, 그죠. 현대적인 디자인에 가깝긴 하지만 이 AZ 시리즈가 출시됨으로써 아이바네즈라는 브랜드가 범용 기타라는 타이틀을 완벽하게 가져가 버렸다. 진짜로 이 블루스부터 블루지한 블루스부터 메탈까지 소화를 못하는 장르가 없을 정도로 오늘 특히나 은총 씨가 해주신 연주를 들어보면 소울이 있잖아요. 메탈 기타를 가지고 소울 연주를 한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 AZ 시리즈 같은 경우는 메탈부터 이런 소울 넘치는 연주까지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말이 붙는 게 아닌가. 단순하게 요 정도 소리 나는데 가격이 싸. 가성비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적당한 가격을 지불했을 때 그 가격 이상의 멋진 범용성과 사운드를 내어주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바네즈는 여러분 그 최근 몇 년간 악기 가격 폭등에 있어서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지금 현 시점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타를 합리적으로 좋은 기타를 사는 그러니까 지금 알바네즈가 보면은 그 제이 커스텀이라든가 그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그 펜더에서 MBS고 그 깁슨에서 히스토릭 라인 그쵸, 같은 그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AZ에서도 많이 뭐 RG 시리즈에서 뭐 남바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약간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대면 웬만한 브랜드 커섬샵 가격 급대의 기타들을 만들고 있는 그쵸. 거거든요. 지금 알바네즈가 그리고 알바네즈 만약에 400 후반대라든가 500만 원대 간다면 사실 알바네즈에서는 이미 이제 깁슨으로 치면 히스토리급 기타를 만드는 정도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다른 타 브랜드 이제 그 이제 하이엔드 기타 이제 커스텀 기타 라인들 여러분도 아시는 뭐 타 브랜드들 뭐 서 타일러 뭐 앤더슨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등등 뭐 네. 기타 등등 뭐 했을 때 그 아이바네즈가 만든 옵션질로 그 브랜드에서 악기를 사려면 800, 900 그죠, 그죠. 어떤 거는 1000만 원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바네즈라는 뭐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 사실 알바네즈 아티스트들 보면 장난 아니죠. 그렇죠. 원래 장난 아니었죠. 원래도 장난 아니었지만 알바네즈가 사실 그 몇 년 동안 좀 침묵기 같은 그 뭐 침묵기 아닌 침묵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너무 그 RG로만 갔었고 RG를 쓰는 아티스트들은 이미 너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급, 교수님급. 돼버렸으니까 스티브 바이도 뭐 언제적입니까? 사실 이제 정말 연로하신 할아버지인데 기타를 잘 치는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정말 알바네즈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젊은 정말 멋진 연주자들 많이 찾아서 이제 많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 와중에 이제 AZ라는 시리즈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그 이게 약간 우리나라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기타는 뭐 그거 사야 되지 않겠어? 알바네즈가 언제적 알바네즈야 뭐 그러니까 기타의 성능과 상관없이 어떤 타인의 시선으로 이제 악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최근에 주변 지인들한테도 말을 참 많이 하는 건데 지금 범용 기타를 만약 그 쓰임새 있는 기타를 네. 살 거다 그리고 사운드까지 끝내주는 기타를 살 거면 알바네즈가 답이다. 알바네즈가 지금 가장 잘 만들고 있다.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좋고 목재 비싼 거 쓰고 있고 여전히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다. 근데 언젠간 여러분 알바네즈도 모릅니다. 갑자기 이제 가격이 훅 올라가면 그때는 또 옛날에 살 거 이렇게 될 수 있는 마지막 브랜드입니다. 지금 알바네즈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는 AZ 시리즈 오늘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바네즈의 새로운 모델들을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네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